역시 코펜더 우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태 씨, 저희 오랜만에 또 같이 베이스 리뷰 오늘 해볼 건데, 요 겨울이 완전 이제 됐죠? 한겨울이죠. 네, 네. 뭐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저요 패딩 입고 잘 지냈습니다. 패딩 입고요. 네, 역시 뭐 방한은 패딩이죠. 요새 뭐또 롱패딩이 또 한참 또 이렇게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롱패딩의 유행에 굉장히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는데, 제가 축가를 해줬던 부부가 선물로 롱패딩을 주는 바람에 저도 갑자기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처럼, 네, 속세에 편입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롱패딩 입고 나가면은 정말 수많은 롱패딩 입으신 분들하고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어딜 가나 롱패딩, 요새 어딜 가나. 많죠. 예. 예.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평창 롱패딩이 그렇게 큰 인기를 끌면서, 저도 기사로 봤어요. 예, 중고나라에 그렇게 비싸게 맨물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예전에 그 허니버터 집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맞네요. 네. 그래도 그거는 또몇달 갔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수명이 더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없죠. 앞으로 한두달 정도면은 이제 어차피 그 패딩의 수요 자체가 없어지게 되니까 정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예전에 노스페이스 패딩이 유행했을 때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가지면서 한 2, 3년 있다가 부모님들이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다니겠구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얘기가 올라오는 게 이제 한 2, 3년 후에 부모님들이 롱패딩을 입고 다니시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항상 유행에 민감한 그런 젊은 층들을 위해서 항상 부모님 세대가 네, 등골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유행이 지나갔을 때 결국 자기가 그걸 입게 되는 그런, 뭐랄까, 좀 약간 슬픈 악순환. 네. 왜 저한테 일어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이야기. 네, 그래서 네, 뭐다뭐 유행도 좋고 뭐 롱패딩도 좋고 다 좋지만, 뭔가 너무 막 그렇게 굳이 막 이렇게 자기한테 큰 필요가 없는데 너무 이렇게 부모님 쫄라서 이렇게 무리해서 구매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네. 무릎이 시리면 입으세요. 네, 네. 그쵸. 그리고 지금 특히 저기 사재기에서 중고나라에 비싼 값에 팔고 이러는 업자라 그래야 되나? 되팔렘들. 네. 되팔렘 네. 업자 좀 그런가? 그쵸. 되팔렘이 더 그렇죠. 네. 그러지 맙시다. 네. 네, 하여튼 뭐, 뭘 입든, 패딩을 입든, 뭐 롱패딩을 입든, 아니면은 그냥 뭐 파카를 입든, 스키잠바를 입든, 뭐 따뜻하게 다들 겨울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저희는 팬더 멕시코 스탠다드 재즈 베이스 5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선진 포페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모델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승채 씨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포페로 모델을, 두 번째죠, 지금. 네, 네. 이제 뭐 입문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즈우드에서 포페로로 완전히 감이 넘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죠. 네, 아직은 다소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많이. 그래도 앞으로는 어차피 이 로즈우드가 이제 더 이상 팬더에서 메인 목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금지가 된 거죠, 아예 사용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로즈우드의 대체목으로, 장기적인 대체목으로 이제 포페로를 선택을 한 거라, 잠깐 나오는 스페셜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로즈우드 모델들은 안 나옵니다. 없어요. 애초에 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이제는. 그래서 포페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가장 많이 보시게 될 지판 이었던 로즈우드와 메이플 대신에 포페로와 메이플이라는 새로운 이제 양강 구도가 성립이 될 겁니다. 물론 로즈우드의 아주 훌륭한 대체목이긴 합니다만 다르죠, 약간. 다른 목재예요. 다른 다를 수밖에 음향목이니까 당연히 없죠. 성질이 다를 다르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똑같은 이상한 거지. 똑같이 이상하지. 네. 근데 물론 로즈우드의 대체목이고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 중에 이게 있어요. 포페로는 볼리비안 로즈우드입니다. 볼리비안 로즈우드. 그래서 뭐 로즈우드도 뭐 예전에 뭐 아프리칸 뭐 로즈우드, 맞아요. 뭐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브라질리언이 네, 좀 좋은 탑에 이렇게 좀 그쵸, 찍혔었죠.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뭐 다양한 로즈우드들이 있었는데, 이건 볼리비아 로즈우드라고 불리고 있는 목재고요. 로즈우드와 에보니의 중간 정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로즈우드와 에보니의 중간 같기도 하고 로즈우드와 메이플의 중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약간 좀 조금 네, 목재의 색깔은 좀더 밝고, 맞아요. 그리고 밝음이 좀 네, 있어서. 그 로즈우드만큼 좀, 로즈우드가 정말 앞으로 이렇게
확 잘 튀어나오면서 몸에 기름 코팅 하나 싹 한 느낌이잖아요. 뭔가 굉장히 예쁘게 가공이 된 느낌인데 그거보다는 살짝 담백한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아까 우리가 연주를 해보니까 사운드의 성향이 아직까지는 로즈우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에는 살짝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오현에 있어서는. 네, 앞으로 그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139만원, 원산지 멕시코, 전장 118cm, 두께 42mm, 12플랫 뒤뚤레 85mm입니다. 바디 엘더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모던 C쉐입 메이플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곧도 헤드머신 올라가 있죠. 그리고 저기 배터리베이가 있는데 배터리베이 여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딱 따고, 따고? 여기서 배터리를 어떻게 빼느냐. 그래서 위에서 똑 반대로 뚜껑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여기서 이거 더 제껴야 열리나 하고 잡아 뽑다가 안에 내선이 다 뜯어질 수가 있으니까 큰일 납니다. 네, 저기서 거꾸로 뚜껑을 따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트 너비는 47.6mm. 네, 너트 재질은 신세틱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은 241mm 반지름, 9.5인치 반지름 갖고 있습니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864mm. 픽업 구성은 빈티지 노이즐리스 재즈 베이스 픽업 싱싱 두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의 펜팟. 펜팟이 이제 블렌드죠. 픽업 블렌드.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전환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HMV 하이메스 브릿지 들어가 있고요. 자, 무게 미리 써놨죠? 네. 자, 너무 무겁더라고요, 저는. 무게 몇 대면? 에이, 설마. 4.0, 4.52. 설마. 아, 저는 진짜 너무 무거웠어요. 5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무겁더라, 진짜로. 그래요, 한번 봐요. 알겠어요. 뭐야? 이거 봐, 정말 무거웠다니까. 4.43. 4의 무게가 아니야. 진짜 무거웠어. 이거 4.43. 첫 번부터 0.2 빗나가면 네. 계속 질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이거 이걸 4라고 하는 순간 당신 망한 거야. 네. 나 운동 안 했는데. 4.43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는 베이스였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액티브여야지 여기서 EQ 먹고요. 네. 액티브여야지 EQ 먹고 자, 패시브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픽업은 가운데입니다. 담백하네요. 네, 자 앞에 픽업. 담백한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오현이 원래 로즈우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현이 그 우리가 맨날 밸런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5연에서 사운드가 묻히지 않고 구획이 되게 명확하게 앞으로 탁 나와 있단 말이죠. 지자리가 있죠.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EQ를 보면은 하이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깎여 있다가 5연에서 여기 1번 줄로 올라오면서 하이가 조금씩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내려가면서 다시 하이가 이렇게 죽는 느낌이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이제 로즈우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살짝 5연이 먹는 느낌 좀 있죠. 그쵸? 살짝. 네, 살짝. 네. 살짝, 그러니까 1연에서 이렇게 있다가 5연으로 가면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살짝. 살짝 있어요. 네. 자, 뒤에 픽업이요, 여기요. 있어! 있어요, 네. 네. 자, 밸런스가 뭐 나쁘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그런 그 오연이 구획이 명확하게 밸런스가 잡혀 있다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런 것들과는 사운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액티브 모드요. 네. 네. 액티브로 하니까 좀 더 튀어나오긴 하는데 조금 나오긴 하네. 그래도 부드러워요 사운드가 좀. 그렇죠. 자 앞에 픽업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네. 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네. 로즈우드가 차이가 픽업? 납니다. 여기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네. 여기서는 또 좋은데요. 네. 이렇게 사운드 기본 사운드 세팅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뭐 슬랩 한번 들어보죠. 슬랩 그냥 기본으로 액티브 패시브 먼저 들려드릴게요.
익숙하죠, 사운드. 자, 여기서 5연도 한번 패시브. 때려주시죠. 네. 네. 소리가 확실히 좀 살짝 이렇게 뒤로 있어요. 자, 이제 티브 5연 슬랩.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까요? 예, 여기 들어봤고요. 이것도 새로운 MR 준비 오셨죠, 승채 씨? 네. 네, 어떤 MR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가요? 요거는 이제 그냥 무던하게 무던하는 무던하게 묻어나는, 네. 네. 이렇게 하, 쫙 깔리는 네, MR을 알겠습니다. 하나. 무던하게 묻어나는 무던락, 네. 굉장히 네. 무던하죠, 네. 그렇습니다. 무던락 듣고 오겠습니다. 뿅. 깔끔하게 잘 만들어 오셨네요. 네, 동동동동. 네네네네. 아, 묻어납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뭐 부드럽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부드러운 네. 느낌의 모나지 않고 좀 사납지 않은 그런 적절한 사운드가 이 베이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2V임에도 불구하고 환한 소리는 맞아요, 네, 18볼트인데. 18V인데 환한 소리가 좀 없어서 그렇죠. 조용히 우직하게 많이 먹고 네. 있는 거죠. 네. 당신이야. 아, 네. 저인가요? 그렇죠. 사납지 않게 많이 먹잖아요. 네, 그죠. 이승채 같은 베이스네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있습니까? 네, 시청자 한줄평. 네. 요번 주에는 좀 녹화가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텀이 짧아갖고 몇개 없죠? 네, 참여도가 좀 많이 저조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승채 씨가 지금 여러분들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이 댓글 여러분 달아주세요. 화이팅. 네. 자, 네. 1975회 제마티스 베이스 아, 네네. 얼마 네 전에 했던 거죠? 제마티스. A22BMF 모델. 자, 펜타토닉 워터님 네. 팜뮤트 크크 뭐 하나 이펙터 걸린 소리 같아요. 점점 독특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한줄평 꽉찬 하체 비만. 네, 꽉찬 하체 비만. 네. 네. 뭐 그렇게까지 또꽉 찼다고 강조해 주실 것까지 또. 그러니까요. 네, 펜타토닉 워터님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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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페로 두 번째. 약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포페로 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승재 씨. 아직 당분간은 좀 일기를 써야 될것 같아요. 포페로 두 번째, 오늘은 잘 모르겠다. 네. 이런 느낌. 파워페로 두 번째,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5현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게, 4현에서는 확실히 연상력을 좀 했잖아요. 그죠. 로즈 대 대표목으로 충분히 음향목으로서 좋은 가치를 보여줬었는데, 5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처음으로 5현 저가형 모델들이 나올 때부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5현의 사운드가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쌓을 시간이 코페로 집한 5현에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퀄리티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로즈우드는 5현에 특화된 이미 끝판을 찍고 이제 사라진 거고, 포페로는 지금이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는 해 오주우드, 뜨는 해 오페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쓰겠죠. 네. 그죠. 점점 좋아질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100. 네. 점점 좋아. 9.0입니다. 네. 한번더 포함해 주세요. 좋아요. 네.
밸런스가 그 좋은 너무 좋은 거에 익숙하지 않고 있으면 네. 이게 밸런스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짱짱하게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여태까지 저희는 되게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그리고 파워페로그 이제 처음 접하는 그거고 그거에 비해서 이게 네, 밸런스가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도 않고 가격대가 일단 네. 139만 원. 네, 그 알겠습니다. 너무 저는 생각보다 성취시가 좀 후하게 줬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아, 네네. 네. 오히려 짱짱하게 튀어나온 거에 이런 밸런스가 더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건가요? 쓸 데가 있는 베이스라서 네. 네,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뭔가 약간 그 EQ잉이 이렇게 되는 느낌.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오현 포페로 같이 보셨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죠. 로즈드가 안 나오니까 포페로를 응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죠. 네, 다음 시간에는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재즈 베이스 애쉬 바디 모델 네. 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